2009년 주식 작전주로 며칠 만에 언급의 두배 가까이를 불린 실화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이감독입니다. 제가 11년 전 2009년 2월에 금융위기 직후에 주식 작전주로 투자금 70만 원을 가지고 5일 만에 130만 원으로 언급의 두배 가까이를 불렸던 제 실제 경험을 말씀드릴 텐데요. 때는 2009년 그때 대기업 종목 위주인 코스피 말고 중소기업 종목 위주인 코스닥 종목 중에 CN 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2009년 4월에 그 해에 상장 폐지되면서 벌써 10년 전에 회사 자체가 없어진 기업인데 그 당시 주식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많이 기억할 정도로 유명했던 작전 세력 및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이 종목은 보름 연속 상한가로 주가가 미친 듯이 급등하다가 한순간에 완전 폭삭 주저앉은 주식업계의 대표 작전주로서 저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남겨주었고, 저는 이거 한 방으로 천국과 지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뉴스 기사를 참고하면 CN 중공업 주가는 2009년 1월 해외 매각서에 돌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1월 23일 당시 주당 440을 하는 주가가 2월 19일 4천 원 이상으로 10배까지 올라갔다가 하한가 폭락을 맞고 2월 24일 CN 중공업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결국 4월에 상장 폐지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큰돈을 날린 개미들, 소액 주주들은 같은 해 9월 회사의 상장 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 매각 관련 소문을 퍼뜨리고 이와 관련된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임병섭 회장 등 CN그룹 관계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곧 마을 기업의 작전 세력들이 장난질 쳐서 힘없는 개미들만 큰 손해를 본 사건인데요. 저도 이 주식을 샀는데 그땐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주가 폭락이 온 직후라 코스피가 1100선 정도였어요. 조만간 다시 반등할 거라 예상하고 경험 삼아서 소액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그때 우연히 뉴스에서 CN 중공업 주식이 7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는 기사를 보게 됐는데, 지금은 1일 상한가, 하한가가 30%까지 허용되지만 그땐 15%가 1일 최대 상한가였어요. 그래도 7일 연속 상한가를 맞았으니 2배 이상 수익이 오른 건데, 뭐 그때 저는 나이도 젊고 1, 200 소액으로 주식을 하고 있었으니까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CN 중공업을 그냥 막 샀어요. 뭐 인생 뭐 있나 그냥 한탕 해보자 뭐 그런 심보였죠. 2월 13일 주당 2274원에 620주를 매수했다가 어차피 부실 기업인 거 알고 들어갔지만 좀 많이 사나 싶어서 바로 2222원에 320주를 매도하고 딱 300주만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도 역시 상한가를 치고 3일 동안 연달아 계속 상한가를 치는데, 와, 며칠 만에 70만 원이 1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놔두면 꼭 2배가 될것 같았고, 끝날 때마다 휴대폰으로 주가만 쳐다보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도 곧 동남아 여행비를 볼수 있을 것 같다고 내 촉이 좋다고 자랑하고 그랬죠.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지만 CN 중공업 주가는 10일 넘도록 계속 상한가를 달렸고, 며칠만 더 놔두면 이제 그 수익금으로 미국 여행을 갈수 있겠다는 부품꿀을 꾸면서 휴가 내고 컴퓨터만 쳐다보는 거야. 그때 밥 먹을 때도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보면서 밥 먹었고, 밥 시간 아끼려고 끼니 때마다 거의 라면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PC방에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왜 모니터만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혹시나 갑자기 주가가 팍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겁나니까,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은 정상이 아닌 걸다 아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으니까 컴퓨터만 모니터만 쳐다보는 거예요. 딴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거래일 4일째 되던 2월 18일 주당 385원에 260주, 약 100만원치를 더 샀는데, 그날 역시 상한가를 쳐서 5거래일간 170만 원을 투자해서 23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며칠만 더 상한가 치면 300만 원이 드니까 그때 싹다 팔고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2월 19일 목요일에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그날도 휴가 내고 아침부터 주식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전까지 부동의 상한가를 치고 있었던 우리의 CN 중공업 주식이 오후 1시쯤 차트가 조금씩 꿈틀거리더니 갑자기 매도 물량이 빡 터지면서 가격이 하한가로 팍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트의 빨간색 양봉이 파란색 음봉으로 딱 바뀌면서 너도 나도 모두 미친 듯이 팔아죽겠는데, 그 상황을 컴퓨터 모니터에서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저도 어어 막 그러면서 전량 매도 주문을 막 집어넣는데 계속 안 팔리는 거예요. 저는 개미라서 기관 외국인 큰 손에 밀려서 주문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매매량이 많은 쪽이 우선이라 개인이 항상 제일 늦거든요. 저의 멘탈은 붕괴되고 완전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난 무조건 가격을 낮추고 낮춰서 계속 매도를 치다가 운 좋게 딱 본전에 560주 전량을 다 팔았어요. 와, 손해는 안 봤지만
본전으로 똔똔했는데 갑자기 막 허무해지더라고. 촌놈 미국 여행은 허공 속에 사라지면서 정신도 못 차린 상황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추락하던 주가놈이 갑자기 또 반등하면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상한가 치려고 해. 와,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처럼 막 비트코인처럼 올랐다 냈다 하는 것이, 이건 완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상황에 저도 덩달아 이성을 잃어서 주당 4,100원에 470주 190만원치를 또 찔러버렸어. 왜? 오르니까. 그래서 근데 다시 사고 몇 분 만에 또 주식이 폭락하면서 가격이 팍팍 떨어지는데 또 전량 매도 치면서, 와, 꼭 데자뷰처럼. 야, 아까 했던 그 내 행동했던 그 상황이 또 반복되더라고요. 몇 분 안에. 그런 걸 보면서 또 천당과 지옥을 맛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 남은 돈 그거마저 한 번 더 싹 털어먹으려고 주가가 조작을 또 한 겁니다. 상한가 하한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약 30분 만에 4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운 좋게 보조에 다 팔았습니다. 아, 그때는 진짜 멘탈이 붕괴되면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랄까? 자, 이제 앞으로 절대로 작전주는 안 사겠다고. 괴작주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음날 20일, 뭐 23일에도 연달아 하한가를 맞으면서 CN중공업 주식은 완전 똥값이 되었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한마터면 총 380만원은 한방에 날 뻔했고,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진짜 제대로 된 투자, 가치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우량주 매매를 용돈벌이로 하다가 주식을 관뒀죠. 두 달 전쯤 마스크 관련주가 며칠간 급등하다가 폭삭 주저앉더니 요즘은 진단키트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죠. 30% 상한가로 다 부질없습니다. 한 방에 재산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작전주, 테마주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개미동학운동으로 삼성전자만 많이 사시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009년 1월 30일 하이닉스가 주당 8,372원 했는데 지금은 그 10배인 83,300원으로 합니다. 제가 이때 만약 하이닉스를 안 팔고 놔뒀으면 10배 수익을 냈겠죠?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장기 투자이며 가치 투자입니다. 그 당시 하이닉스는 경영 상황과 실적이 매우 나빴고 해외 인수도 안 돼서 주식계의 대표 괴잡주로 불렸는데, 2012년 2월 SK가 인수한 이후 지금은 아주 건실한 시가총액 2위의 대표 우량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부 삼성전자만 좋아하시는데 저는 SK하이닉스를 앞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5년, 10년 쭉 묻어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디서 주워드는 얘기가 아닌 10년 전에 주식 짬밥을 먹으면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말씀드렸고요. 작전주, 테마주는 절대로 투기하지 마시고 실적 좋은 회사, 앞으로 쭉 영원할 기업,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 같이 투자를 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주위에 카톡으로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감독 TV